야, 봐! 드디어 팝인! 와, 이게 제일 좋네. 멋져 보이려면 이게 필요해. 먼저 사각형을 그리고 동그라미. 난 더 나은 아이디어가 있어. 다행히도 복사기를 가까이 두고 있지. 좋아, 팝이 들어가. 복사 눌러주고. 이것보다 더 잘할 순 없을걸. 어떻게 내가? 됐어. 이제 색칠만 하면 돼. 이거 재밌겠다. 여기 빨간 페인트 한 줄 그려야지. 이제 나머지 무지개 같아. 딱 팝잇 같아. 눌러보고 싶어. 잘했어. 이번엔 내가 이긴 것 같아. 말도 안 돼. 나거든. 농담하는 거지. 내 걸 봐. 테이블에서 물러서세요. 손 주세요. 그리고 다른 손도 저항하지 마세요. 복사기를 사용하는 건 그리는 게 아니에요. 여기선 부정행위를 아주 진지하게 다룹니다. 미안해요. 널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와, 초콜릿 팝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 두 개. 맛있다. 좋아, 감옥 갑시다. 따라와. 이런. 뭐 그럼. 해전판을 돌려보죠. 우리가 좋아하는 하트야. 완벽한. 하나, 둘, 셋. 시작. 정말 멋져. 진짜 잘생겼지? 데이빗이잖아. 데이빗? 이거 어쩌지? 싸우지 마세요. 해결할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저기요? 선택 여지가 없네. 짠! 이제 그렇게 멋지진 않죠? 미안해요. 내 거라고! 원래 이렇게 생겼었나? 대체 무슨 생각이었지? 으악! 미소가 달라졌는데? 실망이야. 알았어요. 애니? 데이빗이다. 나 어때 보여? 어디? 아, 메롱. 안 보인다고? 어딨지? 마커가 사라졌잖아. 메디슨, 네가 가져갔어? 그러면 안 되죠. 도로 마커를 가져오세요. 못 움직이는 거야? 다시 가져갈게. 고마워. 하트 그리면 되는 거 맞지? 완벽한 하트를 그리려면 밖에 직사각형을 그리고 자를 사용해서 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하트 안에는 곡선을 그리세요. 여러 가지 색을 써도 돼요. 진하고 어두운 색으로 바깥선을 그리세요. 양쪽을 맞춰줘야겠죠? 입체 효과를 위해 흰색을 쓰면 3D 하트 완성! 얼음 땡! 전 아무것도 못 그렸는데요? 애니, 정말 멋지네요. 예쁘다. 마커는 미안하게 됐어. 나 주는 거야? 고마워. 난 데이빗만 있으면 돼. 자, 여러분, 갑니다. 이제 여러분 차례예요. 손을 그리라고요? 흥미롭군. 아, 알았다. 이것 보라고. 무슨 일이지? 아,
그냥 정전된 것뿐이야. 이거 내 손 그림자인가? 최고의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아, 훨씬 낫네. 신사숙녀 여러분, 이제 밝아졌어요. 시작해볼까? 먼저 손을 따라 그려주세요. 이제 손을 귀여운 새로 변신시킬 수 있어요. 흰색 펜으로 색칠을 해주시고 날개는 잠깐 기다려주세요. 이제 칠해도 좋아요. 발도 잊으면 안 되겠죠? 이거 어떻게 그려야 하지? 어? 이건 아니야. 호주지? 생각이 안 나네. 하! 이거다! 호주 실패다. 이걸로 해보자. 손을 이렇게 놓고 따라 그리세요. 그리고 귀여운 개로 변신! 더 이상 손처럼 보이지는 않죠? 저 거대한 효정 보세요! 그리고 갈색으로 칠해주세요. 시간 끝! 이 걸작품 좀 보시라고요! 다 손으로 그린 거예요? 엄청나네요! 오리도 정말 귀여워요. 훌륭하네요. 좋았어. 승자를 어떻게 고르지? 둘 다 멋진 그림인데? 심판도 두 명, 승자도 두 명. 저희 둘 다 이긴 거예요? 여러분, 나 진짜 웃기다. 여기 좀 보세요. 그래요. 그럼 계속하죠. 이거 무슨 뜻이지? 엘리펀트? 알았다! 잠깐. 어휴. 에바! 그만 좀 해! 미안. 참나. 2로 시작하는 게 뭘까? 이게 다 뭐지? 에치! 너 괜찮아? 알레르기 때문인가? 어쩌면... 아, 알았다! 아주 재밌겠는걸? 저건 또 뭐야? 정말 끝이 없네. 으응! 팔을 못 쓰겠잖아! 누가 이런 거지? 휴, 이제 집중할 수 있겠어. 이제 이를 그려볼까? 하지만 그냥 이가 아니야. 이제 더 예뻐졌지? 3D 효과를 줬다고. 끝! 잠깐! 에바를 완전 깜빡했잖아! 정신이 팔렸었나 보네. 이제 됐어! 이미 끝났잖아! 미안. 빨리 그려야지. 으, 그릴 시간도 없었는데. 정말 안 됐네요. 케이트, 그 그림을 에바에게 주세요. 우리 화해할까? 받아. 뭐, 그렇다면요. 이럴 줄 알았다. 아휴. 케이트, 같이 드는 건 어때? 이제 누가 이겼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착하기도 해라. 다음은 뭘까요? 서프라이즈 같은데요? 저게 무슨 소리지? 오케이. 응? 아무것도 없잖아? 뭘로 그리라는 거예요? 아, 내가 만들면 되겠구나. 어서. 우와, 성공이다. 이 사인펜 좀 보라고. 멋지다. 유니콘부터 시작해볼까?
선을 몇 개 그리고 예쁜 눈을 그려야지. 아직 뭔지 모르겠다고요? 뿌리잖아요. 진짜 유니콘이 됐어. 유니콘이라면 색깔도 화려해야지. 완전 컬러풀하게. 이제 몇 가지만 더 그리면 그림이 살아 움직일 거야. 진짜 귀엽다. 나도 저렇게 그리고 싶다. 열심히 생각해보자. 안 되네. 더 집중해보자. 딱 해서 못 보겠네. 자. 우와, 성공이야. 근데 이걸로 뭘 하지? 거울을 써야 하나? 여러분도 잘 모르겠죠? 어? 거울에 숫자가 반사되잖아? 멋진데? 뭘 그려야 할지 알겠어. 방향을 바꾼 이를 하나 더 그리면 흥미로운 걸 완성할 수 있다고. 바로 개구리지. 초록색을 칠하면 더 분명해 보이겠지? 귀여워라. 나도 실력 좋은 화가라고. 시간 안에 마쳤다. 정말 예쁘네요. 저는요? 여러분 둘 다 이겼어요. 첫 번째 그림 주제는 알파벳 P다. 좋았어. 엄청 쉽네. 내가 뭘 그릴지 두고 보라고. 이 비는 네 입을 떡 벌어지게 할 거야. 메디슨이 뭐 하는 거지? 선만 그리고 있잖아? 비처럼 보이지 않는데? 이번 판은 내가 이기게 생겼군. 끝! 완벽해! 와, 메디슨. 완벽한 비지? 응, 잘 그렸네. 여기 먼지가 많은 것 같다. 에치! 내 그림! 재채기에 날아갔잖아! 어디로 간 거지? 대체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 여깄다! 으액! 더러워! 내 작품이 완전히 망가졌어! 애니, 이게 무슨 그림이야? 더럽잖아! 메디슨 그림 좀 볼까요? 와, 멋지다! 네 비에 A를 주지! 메디슨, 어떻게 했는지 좀 보여줘! 물론이지! 먼저 왼쪽에 큰 선부터 시작하고 이렇게 작은 선 8개를 그려. 그리고 이걸 사각형으로 바꾸는 거야. 마지막 건 각지게 그려야 해. 그리고 기운 선을 몇 개 더 그리고 이렇게 선을 이어줘. 위아래에도 안에도 선을 그려주고 이제 연필로 음영을 넣으면 돼. 면봉으로 블렌딩을 할 수 있지? 연필로 칠한 곳을 다 문지르면 정말 멋져 보일 거야. 끝났어. 쉽지? 좋네. 어? 한번 해볼래? 하트가 뭐 얼마나 어렵겠어. 그냥 선만 두 개 구부려주면 되잖아. 한동안 이런 건 안 그려서. 이거 다시 해보자. 여기 곡선을 그려주고. 으아, 나 이거 진짜 못하네. 양쪽이 똑같게 못하겠어. 이거 평생 걸리겠다. 하지만 이 겹자무늬가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어. 한 칸 한 칸씩 내려가면서 각 칸을 쓸 수 있겠어. 이렇게 반은 완성했고 이제 윗부분을 해야지. 다른 색으로 하면 예뻐. 조금만 더. 멋지다. 이것 봐요. 아주 독특한 접근법이네. 그리고 이건 내 취향에 좀 안 맞네. 내 생각엔 넷이 이번에 이긴 것 같아. 오예! 여러분 주목! 다음에는 뭘까? 혹시 나무? 이건 특별한 기술이 필요로 하지. 아, 쟤는 진짜 재능이 있어.
하지만 난 별로 걱정하지 않아. 내 나름대로의 묘기가 있거든. 그만해. 아, 조이, 너 때문에 이게 뭐야? 몰래 그러지 말았어야지. 이젠 뭐? 저 잉크 좀 봐. 예. 몇 가지만 있으면 돼. 야. 고마워. 그게 필요했어. 좋아. 준비물은 다 준비됐어. 깨끗한 종이 한 장만 있으면 되지. 종이에 검은 잉크를 부어. 그런 다음 빨대로 바람을 불어. 이렇게 위로 향하게 해. 다양한 방향으로 불어주는 거야. 그럼 이게 나뭇가지가 되는 거야. 꽃도 잊으면 안 되지. 선생님. 응? 어? 마음에 드세요? 오, 와! 정말 멋지다! 아, 그걸 지금 막 생각해낸 거야? 내 건 보여주기 싫어요. 허접하다고요. 더 심할 수도 있었어. 어쨌든 너가 이번 라운드 이겼어, 매트. 나는 나무 장인이야. 좋아, 다음 라운드 해보자. 앵무새를 해야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어려운 거잖아. 너나 그렇지. 난 이걸 자면서도 그릴 수 있어. 자기가 뭘 하는지 잘 알고 있네. 이걸로 될까? 이건 어때? 쓸만한 게 하나도 없네. 이가 두 개씩 있네. 이거면 잘 될 수 있을 거야. 이건 이렇게 하는 거야. 이제 앵무새들이 보여? 나뭇가지에서 쉬고 있어. 정말 아름다운 새들이야. 특히 이런 색을 칠해주면 말이지. 가지를 거의 잊어버렸네. 이거 정말 잘 되고 있네. 내가 완전히 이길 거야. 시간 다 됐어. 뭘 그렸는지 보자. 귀여운 앵무새네. 기본적이네. 하지만 매튜 건. 잘했어. 그게 바로 예술이지. 이건 박물관에 있어야 해. 이건 불공평해. 다음 주제야. 와, 진짜 예쁘다. 시작해볼까? 회전판을 돌려야지. 초록색이네. 뭐지? 안 쓰는 손으로 그리란 뜻이야. 나한텐 전혀 문제가 아니야. 왼손으로 마법을 부려보겠어. 알았어, 잘 자래. 전혀 아프지 않을 거야. 꽃잎처럼 보이지? 붓의 각도를 조절하면 돼. 반대 손을 사용해도 된다고. 자, 예쁘다. 근사한 타투 같아. 근데 이게 무슨 일이지? 우와, 내가 좋아하는 꽃이다. 우와, 이제 내 차례야. 준비됐어? 왼손으로 그리라니. 천천히 가야 할 것 같은데? 아닌가? 됐다! 으악! 애니! 미안. 손이 내 말을 안 들어. 너무 미안한데? 내 사과를 받아줄래? 고마워, 애니. 색깔은 맞네. 가위바위보? 뭐지? 바비시다! 이게 무슨 뜻이지? 전혀 모르겠네.
혹시 서로 바꿔 그리라는 건가? 재료는? 잠깐만, 이건가 봐. 와, 멋지다. 그러게. 근데 난 밀대가 없어. 좀 불공평해 보이는데. 어, 시간이 또 가고 있잖아. 빨리 시작해보자. 난 여기에 그리기 시작해야겠다. 점부터 찍어주고. 안타깝지만 난 손가락이 있지. 내 눈엔 점으로 보여.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됐다! 잘 되고 있어? 이제 잘 봐도 내가 바로 바꿀 시간이야.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아야지. 해봐, 내놔. 아무것도 안 그렸잖아. 그게... 아, 코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겠어. 상상도 못했네. 점의 모양이 완벽해. 결과물이 멋진데? 코가 이렇게 유용할 줄이야. 완전 근사해 보이지? 아주 흥미롭네. 나랑은 전혀 달라. 이런 게 어딨어? 연필 준비하세요. 볼까요? 보라색이군요. 그렇다면 원숭이입니다. 준비됐죠? 원숭이를 그리라고? 꽤 잘하는데? 에? 아하! 원숭이를 따라하지 말고 그리세요. 뭐라는 거지? 메디, 나 좀 도와줄래? 그래, 어디 보자. 원숭이는 간단하게 그릴 수 있어. 너무 귀엽지 않아? 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아. 우와, 넌 최고야. 이제 나도 그려야지. 어? 1분만 더요. 시간은 금이랍니다. 이거 다 제가 했어요. 잘 그렸죠? 제 건 이거예요. 둘이 꽤 비슷해 보이네. 한 사람이 그린 것처럼 보여요. 이상하다. 제 거예요. 정말요? 알았어요. 여기 제 그림이랍니다. 잘했어요. 또 회전판을 돌려보죠. 뭘 그리게 될까요? 주황색이네. 이번 판은 서프라이즈예요. 이해가 안 되네. 저요, 저 알아요. 확신대인 거죠? 아니요. 아, 알았다. 네, 브라이언. 차 맞죠? 아니에요. 유니콘이랍니다. 아, 저거 그릴 수 있어. 유니콘 물건이 엄청 많거든. 내가 제일 좋아하는 거야. 헤헤. 엔지씨 왜 저러는 거지? 멋있죠? 자, 그럼 시작하세요. 유니콘이라 어렵지 않겠지? 멋진 색을 잔뜩 쓰면 되는 거라고. 플라스틱에서는 마커가 마르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가까이 두 색을 칠하고 물을 약간 더하면 서로 자연스럽게 섞이게 돼. 이때 위에 다른 종이를 올리면 멋진 타이다이 효과가 나지. 그럼 이 위에 뭘 그리든 마법같은 효과가 날 거야. 그냥 검은색으로 칠해도 돼. 오히려 여러 색 사이에서 완전 튈 거라고. 멋진데? 벌써 다 됐나? 내 작품은 완벽해. 정말 그러네요. 너무 예뻐요. 메디스는 어때요?
메디슨 아무것도 없어? 이런 게 조금 더 필요해서요. 전 아닌데요. 네, 알겠어요. 메디슨이 속상한가 보네. 배그린 가질래? 유니콘은 다다익선이지. 착해라. 이 종이는 뭐지? 이 돼지 저금통 마음에 들어? 아, 알았다. 먼저 하트를 그리는 것부터 시작해야지.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거야. 이게 그림을 그리네?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못할 것도 없지. 우와! 분필가루밖에 안 남았어. 이번 라운드는 내가 이길 게 분명해. 선을 몇 개만 더 그리면 된다고. 그럼 난 손가락으로 그려야지. 이건 돼지 눈이 될 거야. 어때? 돼지 완성! 하지만 몸통도 빼놓을 순 없지. 거의 다 됐어. 꽤 잘 그리는데? 하지만 좀 더 칠하면 나을 거야. 좋아, 이제 꼬리를 그려야지. 자, 완성! 우승 작품을 감상하라고. 내 그림을 들 수가 없어. 어디 보자. 잘했네. 먼지가 너무 많아. 으, 이런 멜라니. 미안해요. 오후 또 다른 예술 프로젝트. 안녕, 나 여기서 그림 그려도 괜찮지? 우선 내 물건들을 다 내놓고. 오, 안녕, 물감 팔레트야. 화가라면 당연히 붓이 있어야지. 이런, 이걸 지금 어떻게 써? 오늘 새 붓 사러 갈 시간 없는데. 오, 저기 있는 건 면봉이야? 내 붓만큼 잘 되려나? 잠깐 이것들 좀 빌릴게, 괜찮지? 야, 나 그거 필요하다고. 오, 칫솔도 있으면 좋겠다. 좋았어, 재료들은 준비됐고 이제 시작해볼까? 이 예술 팁을 위해서 이렇게 멋지고 큰 흰 종이 한 장과 고무줄로 이렇게 묶은 면봉 뭉치가 필요해요. 이제 이 뭉치를 물감 덩어리에 찍어보세요. 균일하게 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러고 나면 종이 위에 무작위로 점을 찍어주세요. 색을 강조하고 싶을 땐 면봉 한 개에 원하는 색을 묻혀 사용하시면 돼요. 초록색 점들의 바다 가운데에 불구스름한 갈색 선 몇 개만 그어주면 완전히 피어난 나무가 되죠. 칫솔을 사용해서 그림의 실제 같은 질감을 만들어보세요. 작은 획을 그어주면 실제 풀립처럼 표현할 수 있어요. 봤죠? 내 최신 예술 작품 볼래? 우와, 모네가 그린 것 같아.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걸작을 걸어둘 멋진 장소를 벽에서 고르기만 하면 돼요. 두고두고 보고 싶을 테니까 말이죠.